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마 할머니가 나윤씨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알아요. 그래서 선배 가족분들한테 고맙고 미안하고요. 상견례 할때 할머니 회장님 보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나도 회장님 처음 뵀을 때 작은 아버지로 착각했었으니까요. 우리 아빠랑 많이 닮으셨다고 했었죠. 사장님께서 엄마한테 상견례 얘기하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전그 걱정부터 됐었어요. 할머니 아직도 가끔 작은 아버지 그리워하시거든요. 아직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시면서도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리셔서 그런지 가끔 보고 싶으신가 봐요. 회장님 뵈면 아마 작은 아버지 더 생각나실 거예요. 엄마, 왔어? 한진우 씨랑 저녁 같이 먹었다면서 같이 오자 그랬어. 다음에. 한진우 씨랑 상견례 날짜 얘기했어? 토요일에 뵙기로 했어. 알았어. 상견례 때한 선배 할머님도 나오시는 거야? 갑자기 그건 왜? 그럼 아빠도 보는 거잖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난 할머니까지 속일 자신 없어.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이도 왔네? 네. 과일 레가려진 참이에요. 나이도 가서 앉아. 생각 없어. 저 올라가 볼게요. 자, 난 나연이랑 올라가서 잠깐 얘기하고 올게. 당신 나연이한테 한정 씨랑 결혼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다는 거 아니죠? 당신 걱정하는 거 알지만 나연이한테 당신 그런 말 하면 마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여태까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알았어. 한진우 씨 가족들한테 인사하러 갔었어? 할머님도 봤어? 네. 그래. 어떠셔? 좋아 보이셨어요. 저한테도 잘해주셨고. 그래. 건강은? 아프신 데는 없는 거 같고? 네. 다행이네. 아빠, 내가 한 선배랑 결혼하는 거 아빠는 안 좋으세요? 아니야, 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한 선배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한 선배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도 아빠는 항상 내 편이셨는데. 두 사람 결혼하는데 아빠가 기뻐해 주지 않는 거 같아? 아빠는 나연이 너 사랑해. 한진우 그 친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두 사람 행복하길 바래. 다만 엄마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아이고, 딸들 시집 보낼 때 되면은 다른 아빠도 다 이런가? 요즘 아빠가 너희 두 사람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또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또 아빠가 생각이 좀 많어. 난 아빠보다 내 생각 더 많이 해요. 이기적이라는 거 알면서도 난 그래. 아빠, 나 용서하지 마.
그래 쉬어 나오나. 아빠 내려갈게. 응? 카센터 건물은 본인 소유인지 경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좀 알아봐봐. 아, 그리고 그쪽에서 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일 진행하고. 그래, 최 시장에 수고 좀 해. 어. 상견례 때 한 선배 할머님도 나오시는 거야? 그럼 아빠도 보시는 거잖아. 사돈 충각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진우랑 그 아가씨 결혼 얘기인 거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회장님이 우리 사방님이라면 어떻게 그 아가씨 엄마가 우리 진우랑 결혼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얘, 너 정신 저녁에 어디다 팔고 이때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 형님, 사돈 총각 만나셨대요. 그쪽에서 진우 결혼 얘기 알았나 봐요. 그래? 아니 그럼 진경이 시댁 어른들도 다 아신 거야? 아니 아직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 이거 어쩌겠어. 잘 왔습니다. 아유, 추운데 고생했다. 어서 와 앉아. 네. 저 나윤 씨랑 저녁 먹고 오는 길이에요. 응? 상견례 날 정했어? 네, 저 토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토요일? 뭐 다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 토요일이 좋겠구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나윤이 엄마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상견례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토요일로 정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 그런데 그날 한진우 씨 할머님께서도 나오시나요? 아, 그거야. 아, 당연히 나가셔야죠.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서 망설였는데요. 한진우 씨 가족분들이 우리 나윤이 아빠 보고 다들 한진우 씨 작은 아버님으로 착각했던 일 때문에요. 할머니께서도 또 그러실까 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진우 씨 할머님은 나중에 뵈면 어떨까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님이랑 작은 어머님은 결혼식 날짜 잡고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그때 봬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